어떨 때가 언 해피예요? 저는 약간 고민이긴 한데 노정하면 나가기 싫고 안 불러주면 서운하고 연락을 많이 하면 귀찮고 안 해주면 또 서운하고 뭔지 알아요? 정말 약간 현타가 와요. 제가 듣기로는 예전부터 옛날부터 꿈이 그냥 명확하게 아이돌이었다고 하시던데 맞나요? 네, 뭔가 제 마음속에서는 진짜 아이돌이 너무 되고 싶었는데 사실 되게 내향적이어가지고 아이돌을 되고 싶다고 말을 못했어요. 그냥 뭔가 부끄러웠어요. 아이돌이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거를. 세상에서 엄마. 제일 내향적이구나. 우와. 그 버스 탈 때 그 네. 버튼도 못 눌렀어요. 아 진짜요? 그런 네. 애들 있긴 하던데. 진짜 네. 뭔가 주목받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 다음 정류장에 누가 내리면 그냥 같이 내리고. 아 맞아요. 무슨 스타일인지 알아요. 그러다 종점까지 간 사람도 있어요. 어 맞아요. 그러면 자주 갔어요. 그거 잘 안 고쳐지지 않아요? 어 근데 그래도 조금 크다 보니까 조금 나아지긴. 나가? 밖에? 안 나가요 잘. 그러니까 부르면 나가기 싫고 안 불러주면 약간 서운하고. 네. 그럼 너 그러면은 막 서운해서 문자해? 아니요. 그냥 쿨한 척해요. 아 쿨한 척. 그냥 안 서운한 척. 혼자 잘 있는 척. 근데 약간 그게 있어요. 뭔가 에버랜드 갈래 처음에 나한테 물어보고 아 난 괜찮아 하고 세 명에서 가서 재밌는 걸 봤을 때 살짝 부러워요. 그치? 네.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가끔씩 나가면은 너무 재밌고 약간 그 멤버들하고는 서로 이렇게 좀 속 얘기 다 하는 편이에요. 그럼 물어보고 하면은 하는데 먼저 선뜻은 말 못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고민을 잘 말을 못해요. 나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속마음을. 겉으로는 진짜 차라리 그냥 되게 현실적으로 막 아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뭐 내가 실패해서 뭐 어떡해? 내가 달라지는 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뭐 이렇게 하고 집 가 사실 연기의 비결은 빠른 퇴근이란 거. 여러분 빠른 퇴근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몰입하고 빨리 집중을 해서 얼른 퇴근을 해서 집에 누워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빠른 퇴근하세요. 사실 처음 말하는 건데 저는 네. 쇼핑할 때 에어팟을 없으면 쇼핑을 못해요. 봐주시려고 오셔주잖아요. 네, 전 사실 어떤 제품 찾으세요 하고 오면은 사실 나가요. 왜 이렇게 사람은 무한줘요? 아니 무한진 게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둘러보다가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는 에어팟 없으면은 버스 같은 것도 에어팟이 생기고 그때는 좀 누를 수 있었어요. 약간 아. 나만의 세상 조금 동떨어진 듯한 뭔가 나 혼자 있다 라고 약간 착각을 준 아. 와 이거 진짜 처음 말해요. 와 대박. 사실 이것도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노래보다는 춤이 뭔가 좀 덜 부끄러운 느낌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춤은 같이 추잖아요. 네네. 그래서 시선이 좀 이렇게 분산이 되잖아요. 그 노래는 혼자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숙소에서도 방에 혼자가 아니라 숙소 모든 인원이 없었고 제가 혼자 있을 때만 노크라고 아무도 없으면은 이제 나만의 시간인 거야. 그래서 막 노래도 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고민을 좀 나눠보자. 어 네 제 고민을 남한테 못 말하는 거. 아 이제 그 퇴근이요? 퇴근을 아 어, 듣고 싶은 대로 듣자. 어, 퇴근 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할 때 상대를 그 찾아서 같이 해야 돼요.
Okay. Best friend forever. Superstar and movie star. (웃음) 완전 안 사요. 저는 여행 오면 아무것도 안 사고 제 사진도 안 찍는 것 같아요. 원래는. 멤버들은 이런 거 사고 막 셀카 찍고 그런 거 좋아하고 제가 찍었어요. 아 일어나. 귀여운 매력이 있고요. 긴 머리는 약간 청순한 느낌, 여자 느낌. 아, 그래서 본인은 청순한 편이다. 아!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악마의 정보예요. 거짓말. 시원해 하잖아. 안 할게.